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진행된 고 박정하 장로 천국 환송 예배가 11월 20일 오전 8시 30분 대전 중앙교회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부총회장 강의창 장로가 기도했으며 총회 부회계 이영구 장로가 성경 봉독, 대전중앙교회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설교에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고 누구나 죽게 되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정말 이 장례가 보상이 되고 복된 장례가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욱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중앙교회 정진석 장로는 조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세 분의 총회장님을 모시면서 보여주신 믿음의 열정이 그리울 것 같다고 회고하면서 고인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표했습니다. 장로님 한 말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대가 격변에 있고 많은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늘 힘든 자리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소하며 살피던 손길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신 세 분의 총회장님을 모시며 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피시던 그 믿음의 열정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새해된 교회 김문기 장로는 조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이어 총회 회록서기 진용훈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가 각각 고인의 양력, 내빈 인사, 광고 후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제94회기 부총회장을 역임한 고 박정하 장로는 심장질환으로 투병 중 11월 17일 향년 7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새벽을 깨우는 중학교 교우들의 눈물을 일으키는 중학교를 다시 살리고 차세대 지도자 고석찬 목사님을 응답의 선물로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친형님 이상으로 잘 받아주시고 교단에 정착을 하고 우리가 교단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후 고인의 유해는 오전 10시 대전중앙교회 장로들이 운구하여 평생 정들었던 교회당을 떠나 금산군 선영정수원에 안치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커스입니다.